네, 안녕하십니까. 자, 듣도 보도 못한 소외된 종목의 반전. 성공풀이 종목 꿀단지 시간이 왔습니다. 자, 이제 3일차를 맞이했는데요. 자, 한 주간 가슴이 철렁하셨죠? 지수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지수의 하락은 지수를 내리기 위함이 아닌 바로 금리를 낮추기 위함이에요. 미국에서 연준이 테이퍼링을 겨울에 12월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연준이 보증을 서서 산 주식을 시장에 내놓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매들이 더 시작을 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주식을 하락하기보다는 자, 그 자금으로 본격적으로 채권을 사들여서 금리를 낮추겠다는 거예요. 물론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시장에 있는 돈이 은행이나 뭐 금리가 올라가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대출도 못 받아요. 근데 채권을 사들여버리면 금리가 내려가면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들어가니까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물론 금리를 올리는 건 매파적인 거, 그리고 채권을 사들이는 건 완화에 대한 비둘기파적인 게 됩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테이퍼링을 해서 금리를 낮추겠다. 사실 테이퍼링을 한다는 건 테이퍼링을 해서 그 자금으로 금리를 이제 채권을 사들여서 낮추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미 저금리가 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2019년도에 시장금리가 1.1, 미국이 1.4, 지금 미국이 1.2, 우리가 1.8. 이 얘기는요, 금리가 높을수록 채권 가격이, 안전자산이 자,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정말 위험자산으로 가는 위험한 요소를 막기 위한 거지, 무슨 시장의 이상한 상황으로, 이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이런 상황이 되면 공매를 시작하겠죠. 하지만 결국은 청산을 해서 갚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한 그런 매매를 위한, 주식시장에는 굳이 나쁜 게 아니에요. 든든한 성공풀이 종목, 꿀단지 종목들은 이렇게 조정을 봤을 때 오히려 무기명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리픽싱, 떨어진 만큼의, 조정만큼의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럴 때 더 많이 떨어진 종목들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 이제 날짜가 다가와서 튄다는 거예요. 그런 안심하셔도 되는 주 재무제표를 보고 시작을 한 거겠죠. 자, 이제 오늘도 저희 팬분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자, 이제 팬분들, 자, 화면 보이시죠? 짠. 자, 보이시면 나와 계십니다. 저희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제가 매번 나올 때마다 안녕하세요 언급을 잘 못해 드리는 이유가, 저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필명이 하나하나 들어오는데도 언급을 못해 드릴 경우가 있어서 항상 끝나고 나면 속이 상하지만, 자, 제가 마음속으로는 한 분 한 분 다 자, 잘 필명을 익히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 회원분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오늘도 이제 함께하는 시간에 이제 지수가 지난주에랑 많이 떨어져서 속상하시지만, 이거는 더 큰 하락, 즉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한, 그리고 우리가 무리하게 금리를 올려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걸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하락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차츰차츰 해나가면서 어떻게 우리 채권이 이루어져 있고 이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지도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께서 채권 그러면 너무나 어려워하세요. 근데 이 모든 주식은 사채예요. 회사채, 빚입니다. 이 빚에 대한 회사채가 미래 가치가 있으면 올라가는 거고, 미래 가치가 없으면 떨어지는 거고, 또다시 전혀 가치가 없다 그러면 거래 정지, 상장 폐지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사채에 연결된 추가 발행 채권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이 듣도 보도 못한 소외된 종목들의 반전, 성공풀이 종목 꿀단지를 꼭 지켜보신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채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성공풀이 이슈 꿀 종목 찾기. 자, 이슈가 어떻게 이루어지던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내야 될 건 회사채 움직임이에요. 첫 번째 이슈인데요. 메타버스 관련주 상승. 그러면 이제 온갖 메타버스에 관련된 종목에 막 다 들어가게 돼요. 근데 SK텔레콤, 디즈니 거대기업 메타버스 대중화 시동.
그리고 발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 텐베거 가능성, 그리고 사업 실체 불투명으로 과열 우려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중에 종목이 자이언트 스텝하고 알체라예요. 자,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셔야 되겠죠? 네. 자, 중간중간에 좀 보고 있지만 성풀은 채팅방에서 지금 올라오지만 하락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익절할 타이밍은 있었지만 참았다. 더 오르길. 장이 빠지는데 이만큼 대장주 그리고 성장성 높은 가치주는 결국 올라온다. 맞죠? 성장성이 높은. 근데 성장성이 높은다는 게 지금 나와 있는 자, 실적은 아니에요. 이미 실적이 나와 있다 그러면 이미 고점입니다. 자, 실적이 나와 있지 않지만 회사가 정말 좋은 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사들이는지. 자, 누구나 하물며 대주주도 최대주주도 더 갖고 싶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리 소문 없이 갖기 시작해야지 다 알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경쟁에 의한 투자인데 자, 그 회사는 이미 이슈에 엮여서 그냥 올라가는 종목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메타버스 관련주 상승은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국내 메타버스 관련주 중 탑이고 최근 LG전자와 공동사업 체결로 상승이 기대. 근데 여기 조금 그래요. LG전자와 공동사업으로 체결로 상승 기대. 이미 시장에 조금 나와 있습니다. 이 이후로 더 어떤 공동사업 체결이 더 발전하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건 이미 재료가 좀 나와 있는데요. 세 번째는 꾸준한 상승세 후 약간의 정체 적자 기업이나 올해부터 영업이익 플러스 전망. 그건 전망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정말 이 회사를 갖고 싶어야 되는 흔적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두 번째인데요. 알체라예요. 알체라. 토스증권, 네이버, 스노우 등과 연계, 그리고 신생 벤처기업이라 매년 적자폭이 큰 편. 그렇죠? 벤처기업이라. 자, 우리가 맨 마지막은 사실 알 필요가 없지만 보통 네 개로 나눠집니다. 우량기업부, 그리고 중소기업부, 벤처기업부예요. 근데 벤처라 하면 벤처기업부로 소속부가 변경이 됐다 하면 저 회사는 연구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연구소가 통과가 돼야지 벤처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 벤처기업이라 매년 적자폭이 큰 편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영상인식 솔루션 제작 소식에 급상승 후 다시 하락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통 이런 정도의 재료가 있다. 이 재료가 더더욱 발전할 수 있다. 그러면 누구든 알체라의 지분을 갖고 싶어해서 소리 소문 없이 사들이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세력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세력은 최대 주주가 모르는 세력이 있다 그러면 그 회사는 자 이미 어떤 걸까요? 별로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최대 주주가 자금 흐름을 파악 못한다 그러면 하지만 일단은 이슈에는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 두 개를 봤습니다. 하지만 저 종목 중에서 올라가는 한이 있어도 저 이슈는 이미 확대가 됐기 때문에 꼴단지에 담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슈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자, 우리가 지금도 mRNA 이러면 백신을 통해 알려진 mRNA 기술 접목 시도 확대 뭐 이렇게 쉽게 그냥 이렇게 읽어버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6년 시장 규모가 2조 4천억 이상이 된다. 26년이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렇게 시장 규모가 예상이 되면요. 펀드든 ELS든 어떤 자금이 시작을 해야지 돼요. 제가 K뉴딜 말씀을 드렸거든요. 1회 때 K뉴딜은 이미 자 ETF 상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산오피 등 바이오 기업의 인수 러쉬 관련 종목은 ST팜과 자 퀸타 매트릭스 이렇게 두 종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제약 쪽이나 이런 바이오 기업 쪽에서 이제 어떤 백신을 통해서 기술 접목이 들어갈 때 임상이 문제가 되잖아요. 이 임상이 1상, 2상, 3상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조금 빚이 많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확실할 때 회사도 자 전혀 가능성이 없다. 회사가 긴가민가한 임상 실험에 들어간다 그러면 최대주주도 집은 안 갖고 싶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최대주주가 이럴 경우에는 그리고 또 무기명자들도 채권을 갖고 싶어 하는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자, 투자자들의 전망, 뭐, 글을 보면요. 아무리 봐도 이건 기다리기만 하면 수익이 날 듯.
그리고 제 모든 주식 경험이 말해주고 있듯 급등 직전. 그죠? 희망이니까, 쉿, 이거 대박 날것 같아요. 형, 크크.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에 우리 개인을 위한 어떠한 것도 참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을 위한 매매는 있을 수 있어도 우리한테 개인을 위한 사실 어떤 수익 창구가 될 만한 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ELS 상품이나 ETF 상품도 나오지만 누군가는 깡통이 차고 누군가는 수익이 엄청 기다려서 수익이.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거는 아니라고 부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펀드나 ELS 상품은 기간이 엄청 길지 않으면 좀 의심을 한번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이슈인데 여기 ST팜이에요. ST팜, 자, 소형주지만 참 많이 부각이 되는 종목이었고요. 테레젠 바이오와 항암 백신 공동 연구 체결 발표. 이미 체결된 발표에 여러분이 단순한 단일 판매 공급 계약에 올라가서 누군가는 지분을 아니면 누군가는 주가를 팔고 나오는데 같이 들어가면 안 됐죠. 운 좋으면 한번더 상승하지만 그대로 떨어지면 빛보다 빠르게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성공풀이 꼴단지 종목은요. 듣도 보도 못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자, 빛보다 빠르게 손절을 해야 될 종목은 없습니다. 자, 소리 소문 없이 회사가, 무기명자가 자금을 늘리기 시작하면 우리도 같이 사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모더나 화이자를 이을 코로나 백신 기대주. 자, 조금 이거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부각이 됐는데 임상이 완전히 다 끝났나요? 하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되면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 우리는 자,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용 NLP 확보 소식에 주가 급등하기도 이미 이건 주가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슈에 들어갔지만 꾸준히 ST팜이 만약에 상신하기 위해서는 최대 주주도 무기명자도 주가를 좀 갖고 싶어 하는 저 회사의 지분을 갖고 싶어 하는 흔적을 찾아봐야 됩니다. 물론 자, 몇 가지의 자금 흐름을 체크도 해봤지만 지금 ST팜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 꼴단지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소리 소문이 없어야 되지만 이미 소리가 사방군데 들어갔기 때문에 자 꼴단지에 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퀀텀 매트릭스예요. 최근 폐혈증 진단 키트의 대호평 이미 호평 나오기 전에 확실하다 그러면 자금을 넣었어야죠. 그리고 RNA 백신 대량 생산 가능성이 확인이 됐다고 나옵니다. 자, 가능성이 확인. 가능성이 확인이 됐다. 확실한 건 아니니까. 세 번째, 급락과 급등의 반복 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급락과 급등을 하는 종목이 있을 수 있지만, 확실한 자금 흐름만 본다. 그러면 급락을 했어도 급등을 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만 매도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 퀀타 매트릭스 또 꼴단지 종목에 넣지 않습니다. 자, 물론 이 종목에서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100 중에 99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한 들어가는 건 우리가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마트에 가서도 여러분이 하나하나 금액을 비교해서 사는데 어떻게 작은 금액이 우리가 만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간 경우도 50만 원 이렇게 맞는데 하나도 비교하지 않고 산다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 역시 퀀타 매트릭스도 꼴단지에 넣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 회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금 흐름 속에서 엄청난 매집을 볼수 있는지는 저희가 채권으로 판단하는 거로는 아직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자, 요것도 접겠습니다. 위험성이 1이라도 있다 그러면 안 사고 말겠어요. 주식은 위험 자산이지 원금과 이자를 하나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자, 여기 저희 회원분, 저희 팬분들이 올려주신 글들이 있는데요. 저 꼼꼼한 분석과 명쾌한 리딩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가슴 떨리면서 불안하기보다는 철저하기 위해서 발쭉 펴고 자기 위한 그런 자, 노력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자, 또 보실 때요. 주식은 위험 자산이기에 철저하게 위험 자산이에요. 여러분, 100억 가진 사람이라고 수익이 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홀딱딱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서는
주식을 매수한다는 건 정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듣도 보도 못한 그리고 소외된 이런 종목들의 반전인 선거프리 종목 꿀단지를 보신다. 그럼 투명하게 빠졌던 오르던 자 확실하게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은근슬쩍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슈 종목을 살펴봤지만 이슈 안에서도 좀 좋은 종목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저희 물론 제가 판단을 할 수는 없죠. 주식을 그 회사를 그래서 적어도 채권 안에서 모르는 점이 자 확실하게 보는 점 중에서 한두 개가 정확하게 체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 종목은 절대로 꿀단지 안에 놓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이슈를 저희가 알아보면서 여러분들께 이런 채권이 그러면 이 종목의 채권은 괜찮은가요? 하는 이런 생각이 드시면요. 그때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샵 3772로 해서 구명하고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노란톡방으로 안내를 해드려요. 그러면 저희가 이 채권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채권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명쾌하게 그리고 불안하지 않게 여러분들께 채권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에 QR코드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 QR코드를 딱 찍으셔도 근데 어렵다 그러면 샵 3772로 구미영하고 문자를 주시면 노란톡방으로 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회사 등급 및 그 회사가 추가 발행한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프리 종목 꿀단지 시간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소외된 종목의 반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물론 들어보셨던 종목이 나올 수도 있죠. 당연히. 하지만 이 종목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했던 종목, 두 번째 종목. 우리가 매수가도 제가 정해드렸는데요. 이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매수가의 채권의 움직임에서 이 정도 선이 돼야지 진입을 한다 했을 때거든요. 그럼 매수가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밑에서 빠졌다 올랐어도 우리는 아직 매수가 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 그 가격이 왜냐면요. 하지만 언급한 종목들은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가격을 채권 가격에 맞춰서 매수가를 정했습니다. 물론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버티십시오. 무책임한 말 같지만 채권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회사와 무기명자가 추가 발행하는 거죠. 즉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은요. 회사채예요. 그에 추가 발행은 채권. 즉 근데 그 채권이 어떻게 이루어졌냐가 중요하잖아요. 너무나 갖고 싶은 회사의 지분이다.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 재벌들의 상속이나 증여, 그리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채권이 발행했다 그러면 올라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중간중간에 리픽싱이,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마다 회사가 지분을 늘릴 수도 있고, 콜옵션처럼 아니면 일부 그 채권이 회사의 적자폭을, 자, 무기명자가 적자까지 막아줘요. 반 정도는 엄청난 거죠. 또 여기에 하나, 자, 회사가 지분을 늘릴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도 우리는 또 무기명자가 수량을 늘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무조건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 30% 정도만 수량. 그러니까 만 원짜리가 7천 원이 돼서 자, 10개 갖고 있다 그러면 10 몇 개, 13개 뭐 이렇게 늘어날 수는 있지만 반이 됐다 그래서 15개, 뭐 10%가 됐다 그래서 18개 이렇게 수량을 늘릴 수 없다고요. 30%. 근데 여기에도 또 하나의 팁이 있다 그랬죠. 특이 발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께서 잘 지켜보셔야 되기 때문에 매수 시점에서 빠졌어도 버티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 매수 구간이 되지 않았는데 샀는데 어떡해요. 방송을 잘 못 보고 성우를 6,500원이라 그랬는데 6,000 된데 샀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빼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버티십시오. 자, 그래서 지난주 이제 했던 바로 꿀단지 안에 TBH 글로벌입니다. 녹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방송 날짜가 늦어지죠. 저희가 8월 14일 날 방송했던 TBH 글로벌이 2,700원 매수가에서 예약 매도를 3,030원까지 했지만 2,960원까지 매도가 됐어요. 플러스 3.3이에요. 그래서 20% 정도는 팔리고 80%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 요게 이제 화요일 저녁에는 2,650원이다가 수요일 날은
수요일 날 녹화를 하다 보니 2,950원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떨어지고 오르던 예약 매매요. 증권사에 전화 걸으셔서 여러분들이 예약 매매를 하십시오. 어렵다 그러면 90일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어려우실 수 있어요. 휴대폰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냐 말씀하시지만 휴대폰으로 해도 예약 매매 원격을 해줍니다. 증권사에서는 여러분들은요. 매매함으로 인해서 증권사에 수수료를 냅니다. 당연히 해달라고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종목은 성공풀이 꿀단지에서 야무지게 고르겠지만 예약 매매는 증권사에 전화해서 하시면 바로 원격으로도 휴대폰으로 해드립니다. 좋게 해주세요 하면 원격으로 다 친절하게 다 해줍니다. 그래서 TBH 글로벌 같은 경우 오르고 떨어지는데 그때마다 거꾸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예약 매매만 1차, 2차, 3차, 4차까지 해놓으시면 자 업무를 보시던 본인 할 일을 하시던 해도 떨어졌다 올랐다 하면서 떨어질 때마다 더 사실 생각하지 마시고 매도하에 나가신다 그러면 정확하게 자 매도가 됩니다. 두 번째 종목이에요. 성화이텍이에요. 성화이텍은 6,500원 안착시 아직 매수 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물론 지수가 빠져서 매수를 안 해서 다행이다 이러실 수 있지만요. 지금 예쁘게 자리를 잡고 있어도 6,500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미 사셨어. 사셨다. 어떡할까 안달복달 안 하셔도 됩니다. 이유는요. 채권이 각이에요. 이자 지급 시기도 있고. 근데 너무 오래 기다리느니 자, 이 가격에서 지급 이자 지급 시기면 이 각 채권 한 번씩 상환 시기 1차, 2차 이렇게 들어간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너무 길게 기다리지 않고 이 가격부터는 본격적으로 채권이 상승을 하겠구나. 주가를 상승을 하겠구나. 날짜가 다가오겠구나 해서 자, 드린 가격이 6,500원이에요. 성화이텍이 6,000원까지 떨어져서 시작을 해서 6,500원에 갔어도 우리는 수익이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물론 갖고 계신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가져가십시오. 성공풀이 종목 꿀단지는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이지만 소외된 이런 종목의 반전이기 때문에 확실히 상승은 보여줍니다. 자, 보시면 재무구조에 대한 것도 엄청 안정되게 가 있기 때문에 예약 매매를 증권사에 해놓으신다 그러면 예쁘게 편하게 팔려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매도법은 자, 저희가 가격을 무슨 주사위를 던져서 차트에 줄을 그어서 이거 1990년대 하는 거예요. 이슈에 의해서 벤처기업 어떻게 됐나요? 골드 어쩌고저쩌고 종목 5천원짜리가 막 50만 원 가고 그랬지만 어느 순간에 한 몇 년 지나서 보면 그런 종목이 찾아도 지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매매라는 게 아니라 무기명자가 회사랑 협의에 의한 가격을 제시한 걸 그대로 자 매물대를 보면서 잘라나가기 때문에 그 가격에 터치를 거의 하게 됩니다. 거의 하게 된다는 건요. 살짝 그 가격을 높게, 낮게 터치를 하지만 결국은 최종 목표 금액은 터치를 한다는 거예요. 못 팔았어도 충분히 기회는 있습니다. 이제 요거 지금 한번 보시면요. 요 종목 6,970원부터 7,310원. 요거 그리고 2차 8,000원부터 8,200원. 그리고 3차 8,700원부터 8,930원. 4차 9,000원. 38% 구간부터 만 원대 저항 없으면 기간 수익률 다시 산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화일 때. 근데 여러분이 사셨어도요. 기간 동안 오래 기다리시려면요. 6,970원부터 7,310원이 설마 옵니다. 자, 지켜보십시오. 6,000원에 사셨어도. 하지만 저희는 6,500원부터 수익률을 계산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성공풀이는요. 6,000원에 샀다고 우겨야 될 필요가 없어요. 6,500원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정도의 충분한 자 상승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로 돌파돼가는지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십시오. 아, 느린데요. 너무 느린데요. 안 움직인데요. 하지만 어느 날 보면 한 번에 느린 종목일수록 날짜에 가까워서 지수가 하락을 해도 갑자기 3차까지 다 팔렸어요. 이게 바로 성공풀이 종목 꿀단지예요. 자 지켜보시고요. 그래서 꿀단지 종목 이제 공개를 들어가겠는데요. 자, 공개 들어가기 전에 채팅창을 한번 보면, 그리고 화면을 한번 보면, 자, 수익, 꿀맛집, 성공풀이. 그죠? 성공풀이 그만큼 저희 팬분들 꿀맛집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성공풀이는 실력이라기보다는요, 노력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보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자, 많습니다. 자, 사랑해요, 성공풀이. 살짝, 자, 요렇게. 저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뭐 믿다구 자 믿다구
자,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성공풀이. 자, 제가 몇 분만 읽어드리려는데 움직임이 있으셔서 저기 큰그림 디테일님도 계시고 오재 맙소사님이랑 다 언급을 다 못해드려서 죄송해요. 저희 티파니님도 계시고요. 저희 슬라이님.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기억하는 대로 언급을 못하시는 분은 방송하면서 한번 해드릴게요. 모카님. 자, 성풀은 과학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종목 꿀단지입니다. 종목 공개. 자, 금주의 꿀단지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이슈가 다섯 개로 나와 있고, 다섯 번째 이후에 여섯 번째 공개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금융비용 부담률이고, 유보율이고, 부채 비율이에요. 금융비용 부담률이 4.485 미만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죠? 제약바이오는 좀 금융비용 부담률이 높아도 그러려니 넘어가셔야 돼요. 임상에 그만큼 돈을 쏟아붓고 있고 확실하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금융비용 부담률이 낮더라도 채권이 강력하게 발행. 그럼 채권을 엄청나게 발행을 해서 저가에서 사서, 자, 그러면 공모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3호입니다. 공모는 1년 3개월. 3개월 그냥. 3호는 1년을 기다려야지 전환권을 갖게 돼요. 그만큼 무기명장은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되지만 1년 뒤에도 안할 수도 있죠. 2년, 3년 겹치기 채권이. 하지만 겹치기 채권은 또 채권을 발행한다고 큰일 났다가 아니에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3호 채권이 있는데 시총에 500억 미만이 되면 추가 발행 못합니다. 500억 이상이 될 때만 추가 발행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지켜보시면서 근데 이런 종목들이 500억을 넘어가는 경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때 또 추가 발행 채권을 한다 두근두근 하실 건 없습니다. 남아있는 채권을 소각을 하기 위한 소각을 하고 추가 발행한 채권이 근데 보통 이럴 때는 고점에서 채권 발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권 발행했는데 저점인데요 생각해 보시면 그때부터 오히려 팔기보다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이 회사의 채권이 철저하고 재무구조가 철저하게 발행됐는지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이 회사는요, 2017년도에 마이너스 375, 18년도에 마이너스 188, 148, 19년도에 마이너스 261, 10, 20년도에 마이너스 46인데요. 여기서 보셔야 될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였는데 자, 21년도 3월에 1분기에 마이너스 224예요. 평소에 발행한 것보다 1분기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 마이너스 224로 보통 1년치에 육박한 이런 투자 활동을 했다고요. 뭔가 쏟아부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자, 물론 마저 보셔야 되지만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엄청난 어떤 자, 투자처를 투자가 진행이 되기 어떤 임상이 아니면 두 번째로는 자, 하던 사업과 다른 사업을 해 나갔는데 실적이 좋아질 경우예요. 근데 3월 달 보시면요. 영업 활동 현금흐름도 돈도 못 벌어서 마이너스 22인데 투자 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224입니다. 당연히 이때부터 이 종목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떨어져도 버티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3호 채권은 1년 적어도 1년 전이었기 때문에 채권이 1년 전에 발행이 됐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버티셔야 됩니다. 당장 안 오른대요. 그럼 1년 뒤에 보세요. 우리가 1년 뒤에 여러분이 수익을 물론 성풀은 안전하게 진행이 되겠지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니 투자 안 하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팔았던 종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렇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났는데 10배의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1분기에 했다. 그럼 이 회사의 채권은 당연히 꿀단지예요.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뭐뭐뭐 왜 구인이에요. 의결권을 뭐뭐뭐 그분이 행사하는 거예요. 구인 정도 된다 그러면 살짝 가족이 들어도 있어요. 그래서 37.85입니다. 37.85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채권을 발행을 해서 37.85의 지분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지분이 적은 제약바이오는 살짝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회사는 하지만 적어도 그 채권 발행이 얼마길래 37.85의 지분이 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예요. 쭉 보시면 21년도 7월 30일까지 장내 매수 신규 보고 그리고 장내 매수 장내 매수 장내 매수인데
뭐 조금 장내면서 0.2 뭐 이렇게 몇개 간혹 들어있을 경우에 딱 가서 보면 사내 이사요. 사외 이사는 아니고 사내 이사. 근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장내 매수가 되어 있습니다. 액분 이후에 주식 분할이 21년도 4월에 있었어요. 주식 분할과 액분 이후에. 자, 물론 주가는 쭉 한번 떨어졌다는 거겠죠. 분할을 했어도. 자, 그래서 하지만 지분은 그 이후에, 저가가 된 이후에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자, 이럴 경우에 여러분이 장내 매수 봤을 때 보통 왜 구인이라 그랬잖아요. 이때 최대 주주 왜 구인 의결권 이 지분도 늘었는지 봐야 됩니다. 당연히 주식 분할과 액면 분할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매수가 장내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의결권자는 자 최대 주주 외 의결권자는 하지만 최대 주주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 의결권을 다 한꺼번에 가지고 있으니까 한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분이 적던 37%에 대한 1인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장내 매수까지 보면 지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보면 자 물론 이것까지 봐야 되냐 하지만 유심히 보긴 합니다. 자, 요즘 평균 근속 연수 의외의 회사가 15년까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식음료 회사 중에 보니까 15년이 근속 연수가 7.8입니다. 최근 들어서 더 늘었어요. 7.2에서 7년하고 2개월. 애기하지만 이것도 긴 거예요. 3년, 2년짜리도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기업은 실적이 좋아도 조금 보기에 민망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기말 인원. 우리가 2020년 6월 코로나 이 시기 때441뭐 이랬지만 지금은 449. 그리고 기간제는 5. 기간제가 보시면 2020년 6월보다 7명, 7분 계시다가 9분, 7분, 5분 이렇게 해서 더 줄어갔습니다. 그리고 자,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늘었어요. 뭐 이것까지 꼭 봐야 되지는 않겠지만 필수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간제가 많이 늘고 눈에 띄게 기간이 정함이 없는 정규 근로자분이 막 줄었다 그러면 물론 여기에 필수는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늘어야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면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막 플러스로 쌓여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사업시에 1호점, 2호점, 3호점을 다 접어서 투자를 못하고 쏟아붓고 그냥 그대로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현금은 아닙니다. 거기에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449로 또 기간제는 줄고 기간제가 줄고 뭐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또 줄었다 그러면 모르지만 늘었습니다. 늘어서 거기다 근속 연수가 7.8이면 아주 낮은 건 아닙니다. 2년 이런 회사에서 제가 갖고 나올 거예요. 뭐 끌딱지 종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15년인 회사가 의외의 식음료 쪽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회사 중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자, 1인 평균 급여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급여도 좀 보시면 12월에 그리고 6월에 자, 12월에 늘었어요. 29, 44, 58. 자, 보면 상여금도 연말 보너스도 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하지만 이거는 저는 어떤 종목을 보든 체크를 합니다. 그만큼 회사가 기대치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단면적으로는 볼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럴 때한 번씩 보시면 자, 요런 인원수도 그리고 회사의 직원수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자, 다섯 번째 이유인데요. 어떻게 보면 상반기 매출이 662억 원에서 전년 동기 6.9배. 자, 이 매출이 늘은 게, 매출이 적어들었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늘긴 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매출이 다 엄청나게 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주가는 다 올랐어요. 이미 매출이 다 늘어버렸는데요. 매출이 이미 늘었으면 주가가. 여러분, 저기 주식을 보실 때 가장 위험한 게요.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에요. 단 하나의 이슈에 의해서 올라서 주가가 올라가고 윗골이 달았다. 물론,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없어야 되는 건 아니죠. 있는 게더 좋죠. 근데 생전 없다가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나왔을 때 주가가 오르면 윗골이를 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회사가 든든할 때는 그리고 채권 발행도 안전할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정말 손절을 해야 될 시기도 있습니다. 물론 듣도 보도 못한 성공풀이 종목들 중에 소외된 종목들 중에 간혹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걸 어떨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주식을 할 수는 없지만 듣도 보도 못한 종목들이 조금 올라갔을 때 살짝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없는데 내놓는 건 아니잖아요. 이럴 경우에 특히 많이 빠져줄 때는 기다리셔야지 돼요. 자, 그만큼 거래량이 한번 늘었거든요. 그럴 때 조금 개인 투자들 누구도 달고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올라가면 시장에 물량을 내놓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자 예전처럼 무상증자를 줄 때도 좀 특이하게 주죠. 왜냐하면 강성 주주한테 주게 됩니다. 즉 유증을 받고 나서 또는 몇 프로 정도의 유증자에게 또 무증을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회사도 발전합니다. 이렇게 발전하는 회사 속에서 우리가 구태연하게 이슈에 의해서 남북 테마주, 대선 테마 그중에 맞춰서 올라가면 괜찮지만 우리는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들어가느니 철저하게 여러분들께서 보신다 그러면 자 지금처럼 매출이 적게 늘어서 6.9지만 중요한 건 매출이 아니겠죠. 이제 전차적으로 하지만 이미 나와버리면 안 되겠죠. 바로 자 매출보다는 매출이 늘었는데 자 회사가 가지고 오는 돈이 적어요. 마진율이 적다 그럼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성공불이 종목은 아직 마진율이나 이런 매출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주가가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자 꼴단지 다섯 번째 이유 중에서 이 매출을 한번 보실 때 전년 동기 대비 6.9% 매출이 늘었지만 1분기에 매출이 늘었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예요. 여기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반기잖아요. 이제 6월달까지예요. 쏟아부었어요. 점차 매출이 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즉 1분기에 이미 작년에 1년 이상의 투자활동 현금을 쏟아부었는데 매출은 생각보다 6.9 많이 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늘었습니다. 점차 이 회사가 투자활동한 현금이 쏟아붓기 시작한 이유가 나오기 때문에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전년 동기 대비 수백 프로 는데도 있는데 6.9 그럼 이미 주가가 올라서 우리는 빼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 이슈에 이미 다 누구나 다 아는 이슈 종목이 됐을 때는 그때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이 아닌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인데 한번 잘 맞춰서 올라가는 이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자 매출이 6.9라는 것도 꼭 생각을 해보셔야지 됩니다. 자 이제 3일 제약입니다. 바로 3일 제약은 9,450원 안착시 매수예요. 그 전에 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자 9,450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길게 기다리지 않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죠. 그래서 9,450원 안착시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움직임이 빠르게 나오지만 그 가격 만약에 밑에서 매수를 하셨다 그래도 손절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원칙이기 때문에 9,450원에서 안착시 매수입니다. 이것도 자 9,000원까지 떨어졌다 9,450원 된다고 수익이 아니라 9,450원부터 계산해 가겠습니다. 첫 번째 예약매도 증권사에 전화를 하십시오. 증권사 전화해서 원격으로 해달라고 그래도 휴대폰도 원격으로 해줘요. 우리는 그만큼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첫 번째 9,750원부터 해서 여러분들께서 10,050원 사이에 자 이때는 5.97%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회사가 조금 흐름이 느린데 매매를 해보실 때 이 가격에 한 30% 매도를 하시고 두 번째요. 10,650원부터 10,050원 사이에 자 16.5일이요. 여기에도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10몇 프로로 많이 올랐는데요. 라고 하지만 목표 금액은 전 4차까지 3차 이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12,150원부터 12,400원까지 해서 30.75, 30%. 근데 한 가지 힌트. 4차가 12,720원부터 19,050원, 12,950원 사이에 36.5인데요. 이자는 1% 전후예요. 자, 위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업이 36.5%에 물론 분할 매도를 해 나가겠지만 수익이 난다는 건 안전하게 이거는 전 절대로 작은 수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께 자, 한 가지
만 4천 원 이상의 지지가 된다. 그러면 만 5천 원 이상까지도 여러분이 좀 10%는 가져갈 수 있는데요. 이건 그냥 방송에서만 언급합니다. 하지만 매수는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는데요. 이유는 채권이 지정한 금액 이외에 기간 수익률을 주게 될 경우에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을 때 이 종목이 14,000원대까지 안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90%가 수익을 났잖아요. 그 상황에서 리픽싱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매수가의 10% 정도는 매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90%는 수익으로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14,000원을 돌파한다 그러면 이 종목은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나가면서 3일 제약이 만약에 14,000원을 넘어가면 이 종목의 목표 금액을 더 높은 목표 금액을 오픈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직은 알 수 없다고요. 이 회사가 제시한 무기명자랑 제시한 채권의 약정에서 살짝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채권은요 특이 발행 조건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사유가 발생하고요. 또 하나 소득세와 주민세가 들어갑니다. 14%의 소득세 그리고 14%에 대한 10% 주민세가 들어가서 15.4%를 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 목표 금액에서 이 정도는 빼고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돌파를 할지는 14,000원이 넘어가게 되면 언급을 하고 14,000원 가지 않고 4차 목표 금액 12,950원에서 그냥 조정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대로 나머지 물량을 매도하는 걸로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이 이럴 때 지금 공개한 3일 제약에 조금 이 회사의 채권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알고 싶으면요. QR코드 딱 찍으시면 되고요.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 아 QR코드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샵 3772에서 구미형이에요. 구미형 세자 구미형 구미형을 치시면 또 QR코드 친 거랑 똑같이 노란 톡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 이런 꿀단지 종목을 보실 때 듣도 보도 못한 소외된 종목의 반전이라는 걸 보시면서 지금까지 종목은 오르면 언급하고 떨어지면 자 묻어라 이게 아니라 떨어지든 오르든 확실한 종목은 안정적인 회사의 종목들은 올라간다는 걸 기다려서라도 자 가장 어려운 게요 매일 1% 뛰기예요. 한동안 매일 1%씩 수익을 내면 어마어마하다는 누적이 됐죠. 그거는 신도 알 수 없어요. 그거보다 안전한 종목으로 듣도 보도 못한 소외된 종목으로 반전을 기다리려면 이게 아무거나가 아니라 거래량 적고 듣도 보도 못한 게 아니라 회사체 이름 그리고 무기명채권 또 여기에 회사의 가능성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금이 들어가는지 여부를 공시나 회사가 발표한 어떤 뉴스는 사실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자, 이럴 경우에 회사의 자금 흐름 다 나와 있거든요. 하나하나 깔짝된 공시에 예를 들어서 탑업인 출자 이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출자가 되는지 자기 자본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이 채권이 원화로 발행을 했는지 아니면 유로로 발행했는지 달러로 발행했는지 다 이유가 있거든요. 가장 좋은 건 물론 원화죠. 환율도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환율을 적용했는지 여러분이 보신다 그러면 자, 안전하게 수익으로 자,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저희 팬분들 정말 모자도 쓰시고 행운나무님도 모자랑 썬글 굉장히 멋지십니다. 그리고 백전백승 티파니님 글이 자, 많이 쓰셨습니다. 저희 팬분들 참 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우주의 마법사님 찬빈이 규빈이 아버님이시고요. 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승승장군님도 말씀드렸고 제가 목하님, 바세리님, 자 바세리님, 또 SJ님, 키케벨린저님, 콩닥콩닥님, 돌친구님, 오다주님, 슬라이님, 그리고 이렇게 자 SS님 다 언급했죠. 당진조사님까지 자 제가 저희 빼먹은 팬들 분이 있을까봐 이거 보면 글씨도 재밌게 많이 쓰셨습니다. 꿀 종목, 꿀이건 못 참지? 뭐 이렇게 자 글도 쓰셨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런 시간에 한번 이런 시간을 가져서 저 또한
자, 되게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꼴단지 종목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서 또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요. 제가 월요일날 공개 방송을 합니다. 월요일날 공개 방송 때, 자, 성원풀이 종목 꼴단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자,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채권을 보고, 회사채를 보고, 자금 흐름 보고, 출자를 어떻게 됐고,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회사의 자금줄이 바로 세력인 거지. 듣도 보도 못한 누군가가 돈만 많다고 그 회사의 세력이 될수 없습니다. 자, 그것도 체크하는 기회가 한번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또 오늘 말씀드린 3일제약의 채권도 알고 싶으면 샵 3772이다 아니면 또 밑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체크하시면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에서 채권에 대한 3일제약에 대한 것도 충분히 채권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목 꿀단지 퀴즈 시간입니다. 이때 나오는 종목은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채권이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께서 퀴즈를 통해서 이런 채권이 아니 이런 자금 흐름이 어떤 종목인지 체크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자, 보여드리면 꿀단지 퀴즈. 꿀단지 퀴즈 첫 번째는요. 회사의 현금 흐름과 두 번째, 지분 파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지분을 안 보고 이 회사 좋다 그랬는데 다서 보니까 지분이 없어요. 도대체 이 회사의 의결권은 누가 다 싫다고 해요. 근데 이슈나 테마에 의해서 막 들어가는데 지분은 다. 자, 그러면 여기저기서 뭐이 회사가 어쩐다 저쩐다 하고 나오는 거에 전부 다다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종목들 보시면 또 코스닥 종목의 상장이나 코스피는 좀 틀립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 하지만 코스닥 상장이 엄청나게 어렵다는 건 아니에요. 자, 시총이 얼마일지 보셔야 되겠지만 자본금이 정말 상당히 생각보다는 작아도 코스닥 상장을 하는 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더라도 색안경을 끼고 자금 흐름을 이 회사의 지분을 그리고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좋다 그랬는데 아무도 현금이 돌지를 않아요. 그러면 볼 것도 없죠. 자, 첫 번째 힌트. 바로 8명을 대신한 외팔인. 외팔인 의결권 34%입니다. 두 번째. 자, 보시면 2020년도까지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1분기에도 쏟아부었고, 물론 19년도에 가장 많이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주가는 잘 모르겠죠. 알수 없죠. 하지만 긍정적인 면에선 볼만하고요. 그리고 또 12년도까지 수익이 났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엄청나진 않아요. 예를 들면 그래도 뭐 플러스인데 100억을 투자했는데 100억을 벌었다. 근데 100억을 예를 들면 230억을 투자했는데 그 다음 연도에 29억을 벌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죠. 근데 또 쏟아부은 이유는, 자, 세 번째 힌트입니다. 자, 주주 변동 내용을 보면 무상 신주 취득. 무상 신주 취득. 보통 0.5, 21.48은 최대 주주쯤 되겠죠? 그리고 장내 매수. 장내에서 그냥 매수했어요. 근데 변동 비율이 엄청 크진 않습니다. 무상 신주 취득. 장내 매수. 무상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무상을 했는데 만 원짜리가, 자, 무증을 해서요. 5천이 됐어요. 근데 6천 원 갈 바에는 뭘 저렇게까지 늘리겠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하지만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 자금을 본다 그러면 이 정도 됐다 그러면 다시 만 원을 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원풀이 종목 꿀단지에서 보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힌트 주주 변동 내역을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힌트예요. 바로 어떤 종목일까요인데요. 금융병 부담률이 0.4이에요. 빚은 안 썼어요. 빚을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빚을 안 썼을 때는 다른 채권 발행이 있어야죠. 투자를
빚을 써서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이 빚을 안 쓴 이유를 보시면요. 유보율이 1858, 부채가 36이에요. 현금이 빚보다 51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종목들을 보시지만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목이 막 이슈에 의해서 난리가 나요. 우리 예전에 자, 제약바이오 종목도 있었잖아요. 막 3대 제약바이오. 근데 그 세 개가 다 거래 정지가 돼버렸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들어가서 그런 종목들 보면 빚이 현금보다 많습니다. 근데 기사는 계속 나와요. 뭐를 할 것이다, 할 것이다, 할 것이다. 빚보다 현금이 더 적다는 건 이 회사는 현금이 돌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잠깐 이슈화를 시킬 뿐이죠. 그런 종목에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실 때도 지금 현금이 빚보다 51배가 일단 많다 했는데 투자활동 현금으로 쏟아부었다 하면 이 회사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꿀단지 속에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인지 샵 3772나 QR코드 샵 3772를 치시고 여기에 구미형을 치시면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또 이 종목을 꼭 사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루어진 종목이 무엇이길래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또 QR코드를 딱 카메라로 찍으시면요. 그것도 노란 톡방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또 저희가요. 28일이죠. 28일날 자 4시부터 오후에요. 토요일날 5시까지 유튜브 이데일리 오늘 검색하시면 자 강연회 온라인 강연회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온라인 강연회 링크를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체크를 한번 하시면 온라인 강연회에서 채권은 이런 식으로 자 어떤 식으로 발행이 되는지 즉 막 보증자를 세우고 담보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안전한 채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시면 여러분이 회사를 빚보다 빠른 손절가를 잡지 않고 들어가도 충분히 이겨내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자, 찾는 법과 또 엑스파일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시간 그리고 저희 팬분들 제가 자주 언급해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에 저녁 시간 자,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고 또 녹화는 2시에 하더라도 저 방송은 2시에 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둔 저희 팬분들께 자, 다시 한번 자,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저기 러브를 손 높이 들어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오늘 이런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자, 안전한 투자, 위험 투자에서 살아남는 투자자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Okay, okay.